당신이 있어 행복한 오늘의 이름은 크리스마스. 온누리의 축복을 당신에게 평화를. 세상이 착해지는 시간, 성탄절입니다. 이번 2019년에도 너무 좋겠다고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불이 켜지면 우리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빕니다. 산타클로스와 함께 말이죠. 크리스마스! 산타와 함께한 2박 3일. 크리스마스가 따뜻한 이유를 아세요? 눈이 오지 않아도 멋진 크리스마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캐럴송을 부르며 화음을 맞추는 솔트팀이죠. 캐럴송 경연대회 출전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이 한창인 솔트팀. 한 달 가까이 연습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머리를 맞대봅니다. 피치가 조금 둘이 안 맞아가지고 그거를 잘 수정하면 되고 나머지는 가사를 좀 숙지를 해서 버벅대지 않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힘 빼고 그냥 그 가성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았는데 방금. 근데 그냥 순정님이 원래 내는 것처럼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아픈 자도 연말연시 일정도 많은데다 대학교에 시험기간까지 겹쳤는데도 캐럴송 경연대회에 올인하고 있는 여섯 청년들.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꽉 차오르는 것이 음악의 힘임을 새삼 확인하는 중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네, 캐롤이 있어야 되죠. 네, 음악이 있어야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런 감정들이 또 모아지기 때문에 네, 캐롤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시험 기간은 1년에 4번이고.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인데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축하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연습을 했어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저는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옷을 입고 다닙니다. 2년 3월 25일? 네, 항상, 항상 12월 25일. 드디어 캐럴송 경연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캐럴송과 함께했는데요. 시작 전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참가자들. 마음은 벌써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무대가 좀 좁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깝게 서서 예쁘게 노래해야죠. 상대방도 기쁘게 그냥 방긋방긋 웃어줘야지. 미소가 메시지. 낮엔 공부, 밤엔 노래. 주경야음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될까요? 소원진 총장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만발입니다.
진심을 담은 하음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다 닿았나 봅니다. 시작부터 뜨거운 캐럴송 경연대회. 음악에는 추위를 이기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에 이런 성탄 캐럴송을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건대 이 노래와 함께 우리가 좀 더 따뜻해지길. 우리가 좀 더 활짝 웃기를. 우리가 맞잡은 손이 늘 함께하길. 잘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한 크리스마스 캐럴송 경연대회입니다. 너무나 행복하죠. 온 세상에 참 빛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행복한 참 빛으로 다들 나눠서 함께 저희가 마지막에 환호성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만큼 따뜻한 빛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모두 함께 캐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서 이번 크리스마스 굉장히 뜻깊은 크리스마스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좋은 이유를 아세요? 평범한 길도 특별한 공간으로 만드는 크리스마스의 마법. 지금부터 동화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양림동의 명소 펭귄마을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축제가 한창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트리 만들기 체험에 펭귄마을 촌장님 집안이 꽉 찼는데요.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까지 사로잡은 이 특별한 체험의 매력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재료들. 모두 재활용품들입니다. 펭귄마을 촌장님이 오늘을 위해 지난 가을부터 준비한 트리나무. 이것도 재활용이죠.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잘라줘도 나무가 항상 크잖아요. 그래서 이미 준비를 해놓습니다. 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특별한 정크아트 트리 만들기. 게다가 체험비도 없는 무료인데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장난감이 됐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 처음인데 관심도 있고 해서 하는 게 너무 괜찮네요. 저희 이런 거 처음 경험하거든요. 최고의 선물 되겠네요. 아, 네네네. 그래서 지금 신나게 만들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만드는 나만의 작은 트리. 정성과 마음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특별한 트리입니다. 윤서야, 이 트리 이름을 뭘로 지을 거야? 행복한 트리 맛있어? 왜 행복한 트리라고 지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행복해지면 좋으니까. 약간만 웃으세요. 행복한 트리와 함께 이 행복한 순간을 남겨봅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 하는지 모르고 왔는데 하고 있어서 진짜 득템한 기분이고 가족끼리 좋은 추억 만들어서 좋았고 또 심지어 무료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버려져 가는 것들로 이렇게 예쁘게 해서 기억에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광주에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이 처음 전해진 곳 양림동. 크리스마스가 되면 양림동 거리는 180개의 트리 전시장으로 변하는데요. 교회, 유치원, 동네 주민들이 만든 개성 만점 트리들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반짝이는 겨울 숲이죠. 깜짝 거리 공연도 양림동 크리스마스 축제의 묘미. 그리고 꼬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 풍선 인형.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날.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크리스마스에 마음이 필요한 것은 어쩌면 아이들보다 어른들인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네. 그저 추리 많이 해놔서 좋아요.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애가 만지고 좋아하고 뛰고 그래요. 비싼 강아지. 우리 할머니가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있어요. 자칭 타칭 풍선묘기 세계 1인자의 신통방통한 묘기에 추위도 잊고 푹 빠진 아이들. 값비싼 선물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겠죠? 쫓아가고픈 크리스마스의 추억들. 시작! 두둥실 떠오른 마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래간만에 밖에 나왔는데 크리스마스 기분도 나고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크리스마스 기분 거의 못 느꼈는데 여기 양림동 와서 한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양림동 정신을 오시면 또 이 크리스마스 즈음에 많은 우리들이 세웠던 180개 추리를 볼 수 있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가족 단위로 추억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 꼭 같이 오시면 이 선교 정신 또 그리스도의 정신 그 사랑 나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장이 될 것입니다. 많이 방문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의 크리스마스 축제, 담양 산타 축제입니다. 축제장에 밤이 내리면 크리스마스의 온도는 1도씨 더 올라가는데요. 마음도 말랑말랑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바로 이곳 용봉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낮부터 산타클로스로 대변신한 사람들. 산타 복장 동호회 아니고요. 이 재기발랄한 분들의 정체는 바로 우리 동네 몰래 산타들. 우리 동네 산타 올해로 벌써 10년,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자. 용봉동 유라차차 유라차차 용봉동 우리 동네 산타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몰래 산타는 동네의 소외 가정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배달하는 특별한 산타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산타가 되는 건데 벌써 11년째입니다. 행복한 용봉동에 사는 게 너무 그래, 행복해요. 우리 용봉동 같은 우리 동네 좋은 동네 너무 너무 행복해요. 마음이 추워요, 따뜻하니까 춥지 너무, 않아요. 너무 지금 몇 도예요? 지금요? 내 마음 100도. 실은 혼자 하려고 했으면은 이런 행사가 어떤
이유로든 끊어질 수 있었을 법한데 그래도 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여력을 요만큼밖에 못 내더라도 또 누군가가 그만큼 여력을 내주고 누군가 또 그만큼 여력을 내주고 이러면서 부족함을 계속 서로 채워주면서 이렇게 유지해오고 몇 가지 이어오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나눠줄 선물부터 보여줄 장기자랑까지 주민들 손으로 직접 마련합니다. 몰래 산타를 초대한 가정들에게 줄 풍선 아트 배우기가 한창인데요. 쉽진 않죠? 강아지입니다. 푸들 푸들. 강아지 아닌 강아지 풍선을 두고 갑론을박.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쥐다가 던져버렸다. 아이들은 순진하니까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좋아할 거 같아요. 이거는 뱀이다, 뱀. 강아지가 아니라. 아주 창의적이시네. 나는 처음 이거 참가했는데 진짜 기분이 좋네요. 아니요, 원래 불교 신자거든요. 크리스티오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와보니까 또 즐겁네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그만한 선물로 기쁨을 준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죠. 또 세상이 또 이렇게 살만한 세상이고 그잖아요. 선물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쁘다는 말이 진짜네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제가 잘 찍어요. 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니까요. 또 내년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 또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기대되죠. 어린이가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저 어려서 이만한 선물만 받아도 얼마나 마음 설레고 얼마나 좋았었는데 이렇게 큰 선물이 가는데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게 기대가 많이 돼요. 가서 안아주고 더덕거려주고 이렇게 할래요. 사랑을 주고 할래요. 강아지 풍선들도 정성을 담은 선물 보따리도 다 채워졌습니다. 선물 왔어요, 선물. 선물 받으세요. 주세요. 감사해요. 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갑시다. 겨울밤에 정적을 깨는 사랑스러운 소란. 몰래 산타 대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웃게 하는 마법의 주문.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우리가 썰매 타고 굴뚝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루돌프가 지금 직무 유기에서 지금 안 오고 있어. 어디 가버렸어. 이번 생에 산타는 처음이기에. 초보 산타들의 마음은 두근두근.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이 뜻깊습니다. 많이 설렙니다. 솔직히 엄청 떨려요. 이게 처음 하는 일이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싶어요. 11년째 몰래 산타를 하다 보면 온 마을이 다 친구고 가족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마을에 거의 터줏대감이십니다. 오다 가다 만나면은 다 우리 또 젊은 사람들 챙겨주시고. 제가 오늘은 할아버지예요. 그게 오늘 제 짝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미안하지. 보다 이렇게 고생한 거 되면서 줄게. 그잖아. 그 보통 일이 아니지. 죽고 고생하신데. 산타복 입어보면 따뜻해 불어. 메리 크리스마스. 고마워요. 첫 번째 천사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령아, 깜짝 놀랐지? 굴뚝이 아니라 현관으로 들어오는 신세대 산타들을 잠시 경계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산타란 곧장 품에 뛰어들게 만드는 특별한 존재. 피나게 연습했던 풍선 아트 왕관도 주고 급조된 산타 중창단의 캐럴도 선물합니다. 산타들의 어설픈 공연에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하늘이가 필살기인 오카리나 연주로 답해주는데요.
선물을 주러 왔다. 되레 음악 선물을 받고 가는 훈훈한 풍경. 산타들이 다 감동받았어. 봐봐. 언니 산타, 이모 산타들이 다시 한번 우리 하늘한테 박수 한번. 역시 사랑은 나누면 더 커지네요. 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 몰라서 우선 이걸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엄마 한번 불러서. 몰래 산타 대작전 최고의 하이라이트. 바로 선물 증정식인데요. 일단 크기는 합격. 유치원생들의 취향도 잘 맞췄네요. 마지막으로 산타클로스의 편지인데요. 우리 하늘이 공연을 너무 멋지게 해준 우리 하늘이. 하늘이는 무슨 일이 있을 땐 울지 않고 말로 하는 하늘이가 되길 바래요. 자, 하령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먼저 할 일을 하는 우리 하령이가 되길 바래요. 1년을 지켜줄 마법의 주문. 크리스마스 사랑이 가득한 하늘이네 집입니다. 조금 놀랐는데 슈퍼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당신의 크리스마스가 사랑스러운 이유. 벅차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을 함께 나누기 때문이겠죠? 크리스마스는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우리의 크리스마스. 마법 같은 순간이 두둥실 떠오르고 온 세상이 다정해지는 오늘. 오늘만은 걱정을 내려놓고 더없이 행복하길. 메리 크리스마스.